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86번가 정광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이주만입니다. 자, 주말을 부르는 우리 정광호 대표님과 함께 또 이번 주에 정리를 해보면서 어떤 이슈를 확인을 해볼지 화면으로 먼저 저희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재무부가 돈줄을 죄는 것일까요? 11월 테이퍼링 이야기가 현실화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재무부가 11월에는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11월 테이퍼링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시장의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호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그 속 이야기 들여다보면서 시장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광호 대표와 함께 미국 시장에서 이 테이퍼링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속내 뒷이야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일단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도 뭐 미국에서의 연준의 이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테이퍼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11월 FOMC 회의에서 이제 테이퍼링 하겠다, 뭐 선언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사실 또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라고 네. 해보면은 며칠 전에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11월부터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자산 매입의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국채에 대한 매수세가 줄어들면 그러면 그 가격이 하락을 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거는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과거 기억해 보시면 2013년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에 들어가기 전에 긴축 발작, 테이퍼 텐트럼을 경험했던 안 좋은 것이 그렇죠.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금리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상승하는 것은 절대로 피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기를 테이퍼링에 들어갈 때쯤에 재무부하고 손발을 맞추어서 재무부가 이제 국채 발행을 담당을 하니까는 좀 발행을 줄여서 수급 부담을 줄여주면 그러면은 이제 그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서 가격에 영향을 안 받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최근에 이제 소식통 여러 군데에 따르면은 실제로 재무부가 11월 정도부터는 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 나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아 그렇다면 그 시기하고 맞춰 가지고서 연준에서 11월에 테이퍼링 개시를 선언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이퍼링은 뭐 당장 11월에 시작한다는 건 아니고 그죠? 그때부터는 이제 테이퍼링을 어떻게 하겠다는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언하겠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진짜 이렇게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저도 여기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재무부를 총괄하고 있는 분이 제니 델런 장관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연준 의장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준 의장을 재임하던 시기에 지금 현재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해 선발에 맞췄던 경험이 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모두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마도 이제 이번에 그 테이퍼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준과 재무부가 굉장히 서로 선발이 착착 맞아 들어가서 진행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또 이제 지난 FOMC 회의에서 커밍 미팅즈라는 표현을 써서 오는 11월이나 12월에 이제 그 테이퍼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많이 힌트를 준 상황이어서 재무부의 이런 이제 국채 발행 규모 축소 계획 그 다음에 연준의 커밍 미팅스라는 표현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모든 것들이 좀 11월이라는 시기로 맞춰진다. 그래서 좀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편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11월로 지금 포커스가 좀 맞춰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테이퍼링이라는 거 뭐 개 이 주식 투자를 뭐 작년이나 올해 시작하신 분들은 도대체 테이퍼링이 뭐야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길래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런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시장 반응이 나타날지 한번 밑그림을 그려볼까요 대략? 아 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테이퍼링이 증시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뭐 이제 돈줄을 조금 조여가기 시작한다. 근데 사실은 조여가는 게 아니라 푸는 양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풀고 있는 거고요. 테이퍼링 하는 중에도. 그래서 과거 2013, 14년도에도 실제 테이퍼링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증시 상황은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국은 이제 테이퍼링 이후에 그러면은 착착 스텝을 밟아 나가면 금리 인상 이런 것까지도 이어지게 될 텐데 테이퍼링을 개시하는 시기가 예상보다 조금 앞당겨진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올해 연말이나 그러니까 12월이나 아니면 내년 1분기 정도 내에 테이퍼링 개시 선언을 하지 않겠느냐가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이제 한두 달 정도 지금 정말로 앞당겨지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조금 대비가 마음의 준비가 덜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조금 매파적으로 이게 실제로 개시 선언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이퍼링이라는 게 우리가 뭐 돈을 푸는 걸 뭐 수도꼭지에 비유를 하면 수도꼭지를 아예 잠가버리는 게 아니라 물이 안 나오게 잠가버리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조금 덜 세게 조금 약하게 트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아예 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건 아니고 이게 생각보다 빨라질 경우에 우리가 대비를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연준의 속사정도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전에도 한번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재임 여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파월 의장이 진짜 재임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관심도 지금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상황이 바뀌었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 예.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그 새로운 의장이 만약에 이제 파월 의장이 재임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2월이면은 새로운 의장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올해 이제 뭐 한 두 달에서 세 달 내에 다음 의장이 누구일까 이게 그렇죠. 선정이 되게 될 텐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가까워지다 보니까는 차기 의장이 누가 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한 말들도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 직무를 잘 수행했다고도 보일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공화당원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블루웨이브 민주당이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연준도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는 민주당 쪽의 인사들의 의견이 있는 것 같고 특히나 그 선봉장에 서 있는 인물이 좀 중량감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이라고요. 저희가 이제 대통령 선거 때 보시면은 민주당의 경선에서 이제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좀 강성이고 아무래도 조금 이제 저희가 진보적인 맞습니다. 예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분의 경우에는 파월처럼 돈을 계속해서 푼다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연준 그러면 위원 내에서 민주당원을 찾아서 좀 이분에 대한 서포트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라엘 브레이나드라는 위원이 있습니다. 근데 요분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비둘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네네. 금융 규제에 있어가지고서는 굉장한 강성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파월 의장 대비해가지고서는 덜 비둘기적이다라고 시장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현재 시장에서 컨센서스 자체는 파월 의장의 재임에 굉장히 그 집중이 맞춰져 있습니다. 거의 뭐 재임에 대해서 일단 배팅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바뀌게 된다? 근데 그 인물이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브레이나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는 아 좀 덜 비둘기적이다. 그러면은 아 조금은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조금 매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도 계속 좀 관심 가지고서 앞으로 두세 달입니다. 예,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테이퍼링, 뭐 금리 인상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 연준을 이끌어가는 수장이 바뀔 것인가, 바뀌지 않는 것을 일단 시장 가장 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바뀌게 되면 또 계산 셈법을 다시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일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고 자 그렇다면 오늘 근데 정광호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 휴가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뭐 여전히 기업 실적도 좋고 시장도 괜찮은 상황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다녀오고 나니까 약간은 좀 주의를 주시는 듯한 오늘의 뉘앙스인 것 같아요. 약간 달라진 건가요? 그러면 조심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의미세요? 아 이제 그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 지금도 여전히 이제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또 이제 그 투자를 하다 보면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이나 내년 연초 정도를 봤었을 때 아, 어떤 이슈가 조금 시장에서 안 좋게 혹시나 작용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연준 관련된 소식이고 오늘 말씀드린 한 두 가지 부분 정도 테이퍼링 개시 시기, 연준 의장의 선정 이런 부분이어서 미리미리 이제 이런 것들에 좀 노출이 되시면
아무래도 이제 대비가 좀 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막상 닥쳤을 때.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 뭐 이제 지금 당장 좀 뭐 안 좋게 본다거나 그런 쪽은 절대 아니라는 거를 오해 없으시기를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그 질문 드릴 건 이건 갑자기 드리는 건데 우리 시장 이야기는 간단해요. 요즘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더 약간 궁금해요. 우리 기업 실적, 우리나라 시장도 기업 실적들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카카오도 오늘 뭐 깜짝 실적 엄청 기록했는데 뭔가 시원한 상승이 안 나옵니다. 굉장히 답답하게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인데 왜 이럴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하고 차이라고 한다면은 한국의 기업들은 굉장히 경기 민감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실적이 잘 나와도 아 이것이 이제 피크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논쟁을 한국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런 환경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네네. 그렇다라면 저희는 어떤 거에 엮여있냐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변이 확진자 수가 글로벌로 좀 줄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인플레이션하고 고용에 있어서 일시적이냐 구조적이냐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한두 달이면 아마도 저희가 보는 지표에서 거의 결론이 저는 날 거다라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한테 우호적인 방향으로 뭐 가령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은 좀 내려오고 고용은 좀 확장이 돼서 그런 병목현상 같은 것들이 뚫려나가서 막 생산, 공급, 운송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증시가 그제서야 이제 비로소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전체적으로는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적인 환경이 좀 개선되는 걸 확인하고 나야 그래야 외국인 수급도 더 들어오고 약간 그러면서 증시에 한번 지수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구추위도 한번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인이 오면 또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슈파워 오늘은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